친구들같이 옷도 이쁘게 안 입어요. 화장도 안 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런 년들은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아유, 뭐 저런 년이 있냐. 나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이쁜 년들은 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년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유, 그래도 또 나 노래한다고 이거 하나 줬잖아. 저 뒤에서. 아유, 난 저런 놈들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앞치마 품바예요. 근데 맨날 요 앞치마만 하니까 너무 불쌍했나봐. 그래서 오늘 앞치마를 사람 몇 개 사주려고 갔는데 그 집에서 그랬대. 나는 이거밖에 안 입는다고. 어쨌든 감사드려요. 다음 장날은 이제 딴 거 할게. 우리 꽃순이가 두 개 사다 줬어요. 자, 노래 한번 주세요. 저는 이제 노래는 저는 이제 몸치라서 춤도 못 춰요. 그냥 노래만 짧게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신나는 거 같잖아. 나는 슬픈 걸로 갈게요. 차려 경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꿈속에도 울어봤습니다. 주세요. 제가 절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맴돌아서 아픈
분들이 근데 인연도 사랑하네 그냥 아이고 감사해요.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 내가 이거를 한번 디릴까 말까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유 자 노래 하나 주세요.
여보,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난해가 오늘 모란시장에서 이렇게 징을 치고 노래하고 있답니다. 천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나는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꼭 기다릴 것입니다. 꼭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냅둬 버려 새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요. 엄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이모님도 시집 와라니까. 나 아직 시집 안 갔어 이 새끼야요. 이모라고 하고 지랄해 아직. 내가 지금 이빨 청춘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래 누나라 그래라. 자 단장님 노래 주세요. 못난 놈. 내가 진짜 어제 못난 놈을 배우려 그랬어. 저번 장날 누가 시키셨어. 근데 아직 못. 저는 이 노래도 싫은데 또 이 노래 주시네. 거짓말해 새끼야. 건만이가 너 꺼준 거야? 그럼 건만이 다시 오라래. 이 새끼가 말이야. 아 우리가 학교를 남녀 공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랑 건만이랑 셋이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어디 갔냐 이 새끼? 어? 한 잔 하고 있어. 건만아, 얘네들 둘이 이제 내 동창이에요 중학교. 건만아 아까 5만원 누가 줬니? 네가 줬냐? 얘가 빌려서 줬다는데 빨리 말해 새끼야. 얘가 준 거야? 그럼 너도 5만원짜리 하나 줘야지. 얘가 빌린 거래.
네가 꼽잖아. 야, 건만이야, 건만이가 나 5만원 줘, 빨리. 얘가 빌렸대잖아, 이 새끼야, 너한테. 웃기는 새끼야, 이거. 네가 이제 건만이 꼭 줘야 된다. 그래, 알았어. 네. 나 잘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 동창이 참 좋은 거예요. 진짜로 동창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아까 이제 여기 왔던 애는 저하고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고 이렇게 셋이는 중학교 동창이 맞아요. 근데 내가 너네들보다 좀 더 젊은 것 같다. 네가 오빠 같다. 걔? 너 또 왜 걔한테 그러냐. 자, 노래 한번 할게요. 차렷! 경례!
이쁜 언니 옆 하나 잡수세요. 틀리야 또 거기나? 아유 지랄하고 또 틀리야. 자 애기 너 옆 하나 Thank you.
앞에 두 분한테 좀 기분이 조금 나쁠라 그래요. 아까 저기 얘 인연이 나와가지고 노래할 때는 돈을 막 쓰시. 우리가 여기 앞에 실내 공연장이 있어요. 깜찍이 풍선 실내 공연. 근데 한곡더 부르고가. 언니 뭐 불러줄까? 부처가사님인데. 아따 내가 노래 다 하는데 그 노래만 불러. 그래도 시키면 할까. 마지막으로 부처 같은 인생.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강릉 단오제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다음 장날은 내가 이제 갑서리 복음을 입고 나와서 이제 할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 예의를 갖춰야 되겠어. 화장을 하고 내가 화장하고 이제 각설이복 입었으면 이제 이 공주 두녀는 다 죽었겠지. 누가 치다보겠냐. 나 치다보게 이뻐가지고. 맞았어 언니. 감사해. 언니가 알아봐주면 어. 언니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아. 나가서 왔지. 어? 아 드시고 오셨구나. 알았어요. 자 부처 같은 인생. 진짜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안 불러봤는데 알기는 알아요.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너도 못해? 너도 못하니? 일로 와봐. 아, 인연은 할 줄 안다며. 아, 해서 해봐. 나는 아,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야, 너 해봐. 아, 잘하지. 고마워요. 나도 그거 나중에 좀 가르쳐줘. 수업은 어? 알았지? 자, 저는 앞치마 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